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독해 1.0 인트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 인트로 강의에서는 향후에 우리가 그 더독해 1.0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그 전반적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인트로를 통해서 제가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향후 방향성이겠죠? 이걸 말씀드리고, 벌써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뭐 카톡 아니면 이메일 또는 뭐 게시판을 통해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이 그 예전에 저희 불후의 명저 독한독해 1.0과 어떻게 다르냐. 가장 큰 질문을 받는 거는 책을 사야 되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그 더독해 1.0은 기존 독한 독해하고 어떤 식으로 좀 다른지 그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전반적인 독해 학습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생각이잖아. 독해는 상반기 하는 게 아니야. 맨 처음에 상반기에는 뭐 어휘 또는 문법이나 어법의 그 베이스를 잡고 독해는 나중에 뭐 중반기든 하반기든 뭐 그때부터 하는 거야. 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감언이설에 여러분이 학습 방향에 흐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그래서 전반적인 더독해 관련된 강좌,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독해를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뭐야, 밑그림? 숲을 보는 느낌? 뭐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이번에 그 출판된 더독해 1.0이고요. 요거 이제 그 표지 제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빠꾸 했다가 다시 바뀐 한 건데, 아, 100%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전 여기다가 막 풍선 그림도 넣고, 제 개인적으로 제 사진 같은 것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출판사에서 제 개인적인 사진이 들어가면 그 혐오감이 불러일으켜갖고 판매가 안 된다고 몇 번 싸우다가 제 사진은 못 넣었어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야. 뭐 쓸데없는 얘기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재는 이거고. 자, 우선 바로 들어가면 기존의 그 독한독해 1.0과 어떻게 다른가 해서 무슨 책이 다르잖아. 책이 다르고 뭐 표지도 다르고 간략하게 한 다섯 가지 정리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 독한독해 1.0 같은 경우는 페이지 수가 400에서 한 420페이지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더독해 1.0 같은 경우는 한 300페이지 정도 제가 줄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더독 1.0, 독한독해 1.0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훨씬 더 다양한 내용,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이번에 더독해 1.0은 좀 더 가벼워지니까 내용이 부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왜냐하면 어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더 핵심이나 요점 같은 걸 정리해갖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으로 우리가 엑기스를 갖다 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독한독해 1.0을 갖다가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강의하고 많은 분들하고 이제 뭐 질의응답 같은 것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약간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약간은 좀 빼도 되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좀 학습 부담도 줄이고 또 기존에 독한독해 1.0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0강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번 강의는 내가 찍어봐야 알아요. 찍어봐야 아는데 대략 한 40강에서 50강 사이를 갖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는 현강을 듣는다 하더라도 좀 빠른 기간 안에 내가 정말 핵심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구문독해를 정리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최적화된 컨텐츠고 최적화된 수업이 아닐까. 그 다음에 기존에 그 독한독해 1.0 같은 경우 1.0 하나로 끝났거든. 물론 2.0에 연결되긴 했지만 근데 추후에 또 제가 다른 커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더독해 1.0에서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인문이라든지 또는 자연계열에서 나는 무조건 상위권 대학교로 가야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더 해야 된단 말이야. 구문독해를 갖다가 그래서 더독해 1.0 플러스 워크업을 갖다 이번에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는 약간 디테일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뭐 주종동사 생략 강조법 등을 뭐 대폭 보강했다. 뭐 책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유닛별로 분류하고 학습 포인트를 제시했다. 그 다음에 주제별 기출 적용해서 난이도별 기출 적용으로 변경했어요. 요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예전에 독한독해 1.0 같은 경우는 챕터 1하고 챕터 2로 연결되어 있을 때 챕터 2 부분이 이제 기출 적용했는데 기출 적용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공통관계, 병렬구조, 뭐 핀형준연 2, 형용사절, 부사절, 비교 이렇게 내가 이제 나눴다는 얘기지 챕터를 갖다가.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문법 문제 풀 때 내가 투부정사를 배운 다음에 투부정사 문법 문제 풀면 100점 맞거든. 동명사 배운 다음에 동명사 문제 문법 문제 풀면 100점 맞아. 왜 그래? 내가 투부정사 배웠으니까 보나마나 물어보는 게 투부정사겠지. 시제 배웠으니까 보나마나 물어보는 게 시제겠지. 그지? 그 약간 유식하게 말하면 뭐야? 출제의 의도를 내가 파악하고 문제를 푸니까. 그지? 마찬가지로 이 구문에서도 이게 단계별로 레벨별로 그 주제별로 나누니까 그건 좋긴 좋았는데 학생들이 딱 보자마자 아 얘는 보나마나 이 문장에서는 명사절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 문장에서는 뭐 병렬구조를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약간은 뭐랄까 미리 구문에 대한 출제 의도랄까 그 독해 포인트가 너무 바로 보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좀 많이 감안을 했고 또 학생들도 저한테 그런 식의 피드백을 많이 줘가지고요. 이번에서는 그 기출 적용해서 이렇게 유형별 그 주제별로 나눈 것이 아니고 그냥 난이도별. 그래서 뭐 초급,
중국, 고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지금 벌써부터 되게 반응이 좋은데 그 레퍼런스 인덱스라고 이게 약간 생소할 수 있죠.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구문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기출이든 뭐든 구문이 나오잖아. 그럼 그 구문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고 내가 이 구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약간 내가 내 스스로 느꼈을 때 약간 취약하다. 예를 들면 내가 뭐 병렬구조를 봤는데 아, 이 부분에선 병렬구조를 보는 게 포인트인데 병렬구조가 내가 아직도 약간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론적으로나 실전적으로나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때 요 각각의 연습 문제 바로 옆에 뭐가 적혀 있냐면 챕터 몇에 유닛 몇을 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뭐 유닛 뭐 2를 보면 좋겠다. 3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참고하시면 연습 문제 풀면서 바로바로 해당하는 앞에 있는 유닛으로 바로 넘어가서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벌써 이게 반응이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유용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 플러스 워크북도 추후에 이제 제가 인강도 할 거고 교재도 나오니까 이거 통해서 좀 더 난 뎁스도 있고 양도 좀 더 많이 보강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 수업은 예전에 제가 학원 강의를 할 때 해석력 급상승이라는 수업을 했던 거고 인강을 통해서 1.0만큼이나 가장 많이 좀 판매도 했었고 또 합격생이나 수험생들한테 가장 호응을 많이 받았던 강의예요. 그래서 이번에 편의벤을 새롭게 런칭하면서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두 트랙을 타고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거 보시면요. 자, 이건 더독해 1.0에서 배우게 되는 간략한 내용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what to learn, how to learn, the really working. 그래서 what to learn이라는 건 도대체 더독해 1.0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러니까 독한 독해 1.0을 갖다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안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what to learn. 물론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지만 아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즉독직해, 즉 해석력. 그래서 영어 문장을 갖다가 국어하고 똑같이 또는 국어보다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how to learn, 어떤 식으로 배울 것이냐. 제가 이제 제일 강조하는 품사가 요 세 가지인데 명, 형, 부, 요 세 가지 품사 의미 단위하고 동사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지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배운다? 끊어읽기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진짜 효과가 있냐? 효과 있지. 효과 없으면 내가 벌써 굶어 죽었겠죠. 그래서 요거는 독한 독해 시리즈를 통해서 검증된 강의고 내 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이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서 제 이름 쳐도 돼요. 정경식 치면은 아 내가 이거 머리도 깎고 왔는데 오늘 내 모습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사진도 뜨고 또 예전에 뭐 샘플 강의도 뜨고 또 책에 대한 뭐 리뷰도 뜨고 뭐 뜨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증된 강의고 검증된 컨텐츠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앞부분에서 이제 what, how to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대략적인 그 더독해 1.0에 대한 목차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간략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챕터가요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센텐스, 전반적인 품사와 문장, 또 이제 청킹이라는 게 좀 약간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배우시는 거고요. 두 번째 청킹 절로 가서는 명사절, 형용사절 또는 제가 다른 독해 선생님하고 다르게 가장 강조하는 병렬구조 공통관계 이런 부분을 배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3로 가서는 이제 준동사 해석 기법이라고 해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미 예를 들어서 저한테 독한 독해 때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약간은 느끼셨을 텐데 뭐 대부분은 지금 처음 드실 테니까 우리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같은 거 갖다가 어법이나 문법 때 접근하면 요 따로 공법처럼 배우잖아, 그지? 물론 이제 언법이나 문법에서는 이렇게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독해, 구문 독해잖아요. 거기서는 투부정사 따로, 동명사 따로, 분사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요 세 개가 원래 그냥 한 묶음이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독해 지문에 나왔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실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날로 먹게 내가 해주는 거야. 그지? 날로 먹게. 그 다음에 요 특수구문. 아, 이거 매우 중요하지. 이게. 그죠? 그래서 도치생략, 비교부정, 강조용법. 이 중에서 이제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게 요 부분이죠. 이거 생략. 이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어법 때도 거의 못 배우고 독해 구문에서도 이걸 강조한 선생님이 거의 없거든요.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 나만 좀 잘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생략이. 그래서 이 부분도 포커스를 맞춰서 배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 5에서 기출 적용 확장. 아 이번에 이거 하면서 그 레퍼런스 인덱스도 쓰고요. 또 예전에 독한 독 1.0에 비해서 대폭 새로운 그 예문어도 교체하고 굉장히 제가 애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트로 수업이다 보니까 앞에까지가 이제 제가 간략한 더독해 1.0에 대한 뭐 설명? 이제 뭐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걸 배우겠다는 내용이었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뭐 편입 강의가 됐든 공무원 강의가 됐든 항상 제가 첫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 영어 독해에 대한 글리텐 선입견 세 가지, 뭐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30가지가 될 수도 있고, 50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많겠죠. 그런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저는 이제 세 가지 좀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독해는 문법이 토대가 되어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졸라 나쁜 글리텐 선입견인데 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단어만 많이 하면 무조건 다 껴맞출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잘못됐던 부분인데 왜 그런지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독해는 중반기부터 해도 늦지 않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첫 번째, 독해는 문법이 되어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문법이 뭐냐고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가장 대답을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그죠? 5형식.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 완전타동사, 불완전타동사, 뭐 있잖아. 수요동사, 뭐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물론 이제 본 수업에서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 이게 수능 세대니까 수능 동기할 때 과연 문법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많이 적용을 하냐고요. 그죠?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와, 완전타동사, 수요동사, 전치사 나왔네. 그 누가 해 그거 하다가.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말씀은 요 우리가 독해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어법이나 문법이 있을 수 있겠죠. 요걸 이제 저 배우는 게 이제 더독해서 배우는 건데 무조건 나는 문법이 안 됐으니까 독해 무조건 안 돼요. 이런 식의 선입견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꼭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요. 뭐 단어만 많이 하면 되냐? 또는 중반기부터 해도 늦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뭐 미시적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표현이 어법을 배우는 게 문법이고 의미적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배우는 게 이제 구문 독해다. 자, 말이 어렵잖아. 미시적 분석, 의미적 분석. 그러니까 미시적 분석이라는 건 쉽게 말로 무슨 말이냐면 꼼꼼하게 한 단어 한 단어 다 분석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독해하고 어법하고 항상 할 때 그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게 있거든. 나중에 수업할 때도 자주 그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고2 때 있잖아. 고2 때 우리 문학 선생님이 교생 선생님이 오셨단 말이야. 고2 때 한참 제일 그 뜨거운 나이잖아. 고2가. 근데 교생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그리고 실제 이뻤어. 근데 문학 교생 선생님 오셨는데 그 교생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 딱 그러시는 거야. 얘들아, 니네 문학이 뭔지 아니? 딱 그러시는 거야. 그 당당한 목소리로 한 그때 한 23, 24대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로망이지 진짜. 그지? 문학이란 말이지 가을에 파란 하늘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라고 느끼는 게 그게 문학이라는 거야. 그게 그럼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독해가 뭐냐, 그냥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편의 글을 쓰잖아. 그지? 그럼 그 글을 보고 아 얘는 그냥 이런 말을 하는구나, 또 이런 식의 정보가 있구나, 이걸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하늘이 파랗잖아. 그럼 파란 하늘을 보면서 아 하늘이 참 파랗다, 아름답다 느껴. 그게 독해야. 그러면 여기 내가 이제 미시적 분석이 문법이라고 했는데 문법은 뭐냐? 왜 하늘이 파랗지? 그걸 분석해야 돼. 태양에서 지구까지 직사광선, 태양광선 오는데 7분 30초 걸린다고 합니다. 7분 30초 걸려서 태양광선이 딱 온 다음에 지구 대기권에 오잖아. 그럼 지구 대기권 우리 배웠잖아. 지구과학 시간에. 뭐 열권, 성층권, 중간권, 대류권 있잖아. 그지? 그거 통과하면서 가시광선이 지구 대류하고 부딪히면서 파장이 가장 긴 게 파란색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직사광선이 우리 눈으로 딱 들어오면 수영체 찍고 여기 홍채 찍고 여기 내하수체 들어가갖고 여기 시상하부라고 있어. 손의 시상하부. 여기 걸쳐갖고 우리한테 딱 투사되는 게 뭐야? 파장이 가장 큰 파란색 빛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뭐야? 이게 문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 안 중요하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니야. 당연히 어법이나 문법도 중요하지. 중요한데 나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독해를 하면 안 된다, 독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캐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이거 제가 정말 제일 강조하고 싶어 이 강의에서.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he explained me the fact, he explained to me the fact 해서 그는 나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얼마나 완벽해.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어법 때 배우면은 그는 나에게 그 사실을 설명했다고 할 때 explain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고 목적어를 갖다가 두 개를 갖지 못하고 세 개밖에 하나밖에 갖지 못하는 삼형식 동사다. 그래서 사람이 나오면 앞에 to라는 이런 식의 전치사를 써서 이걸 부사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분석해서 배워야 돼. 그럼 독해 때는요? 왜 이 짓을 해? 그럼 나에게 어떤 사실을 설명해 줬네. 그럼 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사실을 설명해 줬지? 난 이게 의미가 궁금하다는 말이야. 나는 이게. 그러니까 이 앞에 전치사가 붙고 안 붙고 나는 관심이 없어. 이해하십니까? 이게 독해 접근이 아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 수업 때 구체적으로 다르겠지만 What human tends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to benefit themselves is evident 해서요. 이게 쭉 길잖아. 그러면 이제 더독해 1.0에서 본 수업 때 배우겠지만 무조건 문장이 쭉 길면은 우리가 항상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 하는 거야? 동사 찾는 거야. 이제 이건 본 수업 때 배웁시다. 동사 찾는 건데 이거 보면 이게 동사고 이거 보면 이것도 동사인데 항상 접속사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는 문장 전체의 동사가 될 수 없다. 이건 본 수업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끊으면 이걸 동사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배우는 거는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 이것만 배우면 돼. 근데 여기서 어법 때 배우는 거는 앞에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가 쭉 나오는데 이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나온 문장을 갖다가 분석해갖고 주어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냐 주어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왔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동사가 뭐 수요동사냐 완전타동사냐 불완전타동사냐 사역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보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느냐 투부정사 써야 되느냐 이런 거 분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what이라는 것은 뒤에 불완전한 절을 이끌어야 되고 완전한 절을 이끄는 것은 that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리고 이 문장은 맞다. 이게 배우는 게 이제 문법 어법이라고. 지금 이해하실까? 던진 메시지가 약간 이게 감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 내가 여기다가 what을 쓰든 that을 쓰든 있잖아. 이게 나한테 배우면 어떻게 배우느냐. 둘 다 뭐뭐하는 것이야. 이거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어법 때 배우는 훨씬 더 미시적인 부분을 배우는 거고 나하고 이 더독해 1.0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은 의미 단위별로 그냥 퉁퉁 끊어서 그냥 하늘이 파랗다고 느낌이 되는 거야 그냥. 그거 가지고 왜 분석하고 지랄이냐고 내 말은. 이해합니까 여러분? 자 다음 거 보시면 이것도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게 뭐 본 수업은 아니니까 제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뭐 준호는 약속을 했는데 그에게 뭐 힘과 권력을 약속했는데 미네르바는 뭐 영광이고 또 영광이고 뭐 명성이고 또 전쟁인데 비너스는 또 가장 뭐 페어리스트 이쁜데 여성인데 그의 아내를 위하여인데 또 각각은 노력하고 있는데 그의 뭐 결정을 돌리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 눈이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된 거야. 왜?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장을 갖다 명확하게 보려면 요 밑에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요 노란색으로 친 거 요게 이제 생략된 걸 보여야 되거든. 약간만 얘기해 보면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주어고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이게 동사고 이게 사람 나왔잖아. 목적어 나왔잖아. 그지? 근데 여기 보면 얘도 명사 사람이고 얘도 명사거든. 그럼 영어에서는요, 이 명사가 바로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면 어떤 느낌이 와야 되느냐? 앞에 사람 나오고, 얘도 사람 나오고, 얘도 사람이고, 사람이고. 또는 준호하고 미네르바하고 이게 다 신 이름인데, 앞에 사람 나오고, 얘도 사람 나오고. 그러면, 아, 요 정도가 여기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략되지 않았을까?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갖다가 당장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이제 이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제 독해하면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문제를 보고 읽고 해석한 다음에 문제를 푼다. 항상 이 선입견이 강한데 제가 맨 처음부터 상반기부터 독해 강의를 갖다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한 여기서 독해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해야 돼. 여기서 내가 더 독해서 말하는 독해는 이 그냥 독해가 아니고 무슨 독해라고? 구문 독해라고. 이거 바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구문이라는 게 뭐라고? 문장의 구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법 때도 배우겠지만 어법 때는 훨씬 더 미시적인 부분 좀 더 그 뭐랄까 꼼꼼하게 그 뭐야 좀 더 분석해야 되는 부분을 배운다면 나하고 배우는 거는 요 문법에서도 영어 문장의 구조 또는 해석하는 거하고 직결되는 부분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문독해가 아주 크게 보면 뭐예요? 문법, 거대한 문법이라는 거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생략을 할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보인 것 같고요. 쭉 보셨을 때 좀 어렵죠? 그래서 추후에 있는 거 딱 봤을 때 이건 내가 따로 코멘트는 안 할게. 딱 봤을 때 단어가 되게 어려워? 응? 단어가 몰라서 이거 해석을 못할까? 단어를 몰라서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온 것 같진 않거든. 그 다음에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몇 형식일까? 이걸 몰라서 해석을 못할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던진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 인강 보는 분들은 한번 딱 지금 퍼즈 한번 해놓고 이 문장을 한번 딱 봐봐. 자기가 왜 해석이 안 될까? 해석이 선생님 이건 되게 원활하게 나는 잘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쉽게 다 이해가 되는데요. 이 강의 안 봐도 돼요. 그런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딱 보시고 내가 왜 해석이 안 될까? 한번 스스로 원인 분석을 해봅시다.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 참고해서. 자, 그래서 향후에 이제 독해 학습 순서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요거죠. 첫 번째가 구문 독해를 통해서 해석력을 바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해석력, 해석력. 그래서 더독해 1.0이 책 또 닉네임에도 써 있는 것처럼 더 정확한 그 독해법을 배운다는 게 국어를 갖다가 영어를 갖다가 국어죠. 영어를 갖다가 국어처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요 해석력, 이 부분을 갖다가 저하고 이제 꼼꼼하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맨 처음에 상반기부터 뭐 독해야 되다 그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그냥 뭐 수능 지문이 됐든 편입이나 공무원에서 좀 쉬운 지문이 됐든 그거 가지고 그냥 읽고 해석하고 단맞추고 이 생각만 하는데 제 커리는 그게 아니에요. 제 커리는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 나는 문풀을 안 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뭐 하는 거야? 개별적인 모든 문장, 기출 문장이든 뭐든 그걸 갖다가 다 분석해 갖고 국어처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 독해 이걸 반드시 맨 처음에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요게 이제 더독해 1.0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영어 문장을 갖다가 같은 집중도로 읽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막 이만큼 길게 나오면 있잖아. 짧든 길든 길게 나오면 모든 영어 문장을 같은 집중도로 읽어서도 안 되고 읽으면은 어떤 내용이 메인 아이디어인지 어떤 게 가장 키워드인지 뽑을 수도 없고. 이해할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정독법 위주로 배우시고 정독법이 토대가 된 상태에서 그럼 나는 어떤 걸 갖다가 내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될까? 어떤 걸 갖다가 좀 더 지우기도 하고 어떤 걸 좀 더 그 강중약을 갖다가 리듬을 타면서 읽을 수 있을까? 요걸 갖다가 이제 속독법을 배웁니다. 자, 속독법을 배우고 속독법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더독해 2.0에서 배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독법을 배웠으면 우리가 문제 유형에 이제 뭐야 적용을 해봐야겠죠? 뭐 주제가 됐든 내용일치가 됐든 그 다양한 문제 유형에서 요것까지도 이제 더독해 2.0에서 배우시는 거고 나머지는 뭐 주제별, 시제별, 유형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출 및 예상 문제 모의고사 풀이. 이런 식의 이제 전반적인 학습 순서인데 자, 내가 강조할게요,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에 따라서 좀 강조하는 선생님도 있고 안 강조하는 선생님도 있고 이건 여러분이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태클 따나 다릅니다. 근데 요거를 졸라 강조하는 게 거의 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특히 요 해석력에서 뭐야? 공통관계. 아, 이게 중요하죠, 이거 공통관계 이거. 이게 뭐냐면 아직 안 배웠죠. 이게 뭐야 이거? 생략. 그거 다 하고 배우는 건 단순하게 주어는 이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요거. 그다음에 나의 그 브루의 슬로건 피형주전투. 이게 나한테 합격생들이 얘기하죠.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피형주전투 설명해 주기 전에 항상 그 인트로로 뭘 설명해 주냐면 19세기 후반에 우금치 전투를 내가 먼저 설명하거든요. 우금치 전투. 그래서 일본 관군 2만 명하고 동학 농민 혁명군하고 아 2만 명이 아니고 일본 관군 1200명하고 동학 농민 혁명군 2만 명하고 저 논산 밑에 우금치라는 들판에서 만나서 그 전투를 했던 우금치 전투. 그 전투가 그게 우리나라 동학이 지면서 그때 그 전봉준 장군, 녹두 장군 그분이 그거 안 돼갖고 이렇게 피신하고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개화기 때 우리나라가 이제 안 되고 일본한테 지배받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그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거에 이해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전반적인 학습 순서는 이렇게 가시는 거고 맨 처음에 여러분 상반기부터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해 하면 뭐 생각하냐면 요거부터 생각하거든. 문제풀이부터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라고 내가 던진 메시지는.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하라는 거야. 요거부터 하는 게 맞으면 이건 맞아. 문법도 하고 뭐 어휘도 하고 중반기부터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던진 메시지는 요걸 갖다가 반드시 상반기 여러분이 일정 부분 소화를 해놔야 나중에 일로 갔을 때 원활하게 또는 매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용해서 득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내가 수업도 수업이지만 여러분이 다들 뭐 그 동생 같잖아, 그지? 내가 여러분한테 뭐 삼촌뻘은 아닌 것 같고 좀 큰형뻘인데 다 동생 같고 뭐 누이 동생 같고 하니까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격언입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할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지그저글러라는 분이 있는데 지그지글러 이런 거죠. People often say that motivation doesn't rest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동기부여라는 거 여기서 이제 동기부여라는 건 뭐 결심을 해석해도 될 것 같고 결심이라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리고 망한 거야 이? 결심이라는 것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이고 내가 오늘 결심했지만 뭐야 작심삼일로 끝나 내가 오늘 편입이든 공무원이든 공부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아유 몇 번 보다 보니까 자꾸만 보기 싫어. 동기부여 또는 결심에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안 할게. 이렇게 많이 하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냐? Well, 그래? Neither does bathing. 목욕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 도치구문 나왔습니다. 이건 추후에 배우시고요. 야, 목욕하는 것도 오랫동안 지속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나 한 달 전에 목욕했으니까 지금 목욕 안 할래. 그거 아니잖아. 매일매일 해야 할 거 아니야. That's why.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추천한다. 여기서 문맥상 it가 의미하는 거는 앞에 나온 목욕 또는 앞에 나온 모티베이션. 여러분을 위해서 친절한 국문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향후 이제 입시 그게 편입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토익이 됐든
뭐 영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시에 웬만한 수업엔 다 나오니까요. 어떤 게 됐든 간에 매일매일 좋은 것도 읽고요. 그 다음에 하루 이틀 공부했을 때가 내가 좀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든지 의욕이 상실되면 그때마다 제 인강을 보세요. 제가 동기부여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에 10시간하고 12시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강을 선택할 거나 어떤 교재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이게 그냥 친구끼리 만나서 그냥 오늘 뭐 치맥 한잔 할까? 뭐 한잔 먹을까? 뭐 물건 하나 살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엄청난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이 투입해서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몇 달 동안 그 커리 타고 갔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아, 제발 좆됐다. 그럼 진짜 좆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안 된다고. 그래서 꼭 내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생님들 강의도 보시고 그다음에 꼭 서점에 가셔서요. 교재도 한번 훑어보시고. 왜냐면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꿈을 위해서 정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정말 이번에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나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스타가 돼야 되거든, 떠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 혼신의 힘을 통해서 제가 강의할게요. 열심히 좀 원매슈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본 강의 때 만나 뵙기로 하고요. 자, 인트로 강의는 여러분이 좀 반복해서 보시면 향후 학습 방향을 갖다 잡는 데도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